네, 지난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원전 산업에 대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 원전주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일도 상승력이 나오긴 했는데 정말 단기적인 상승에 그쳤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럴 때가 됐죠. 너무 사전에 많이 올려놨어요.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든까지 와서 또 원전 동맹까지 맺고 갔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테마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제자리들까지는 아니어도 일부 좀 주가는 내려가야 될 단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향후에는 종목별로 좀 옥석가리기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원전은 반드시 지금 좀 해나가야 될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관련해서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미국의 대형 원전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네. 거기다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양국이 지금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향후에 어떤 중요한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소형 원자로 이런 쪽들 차세대 원전 개발하고 수출 이런 쪽으로 협력을 하겠다라고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신한울 3, 4호기로 우리가 조기 건설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생산 발전 단가가 맞춰지는 시기랑 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 발전 단가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야 돼서 아직까지 너무 그런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크게 갖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외인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가 부재가 됐는데 이런 테마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도 이 테마에 대해서는 같이 좀 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접근이 유효하지만은 아무래도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잠시 한 걸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옥석가리가 있을 때 네. 어떠한 종목이 옥석이라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네. 이거 뭐 대형주긴 한데 탄력은 약간 다른 거에 비하면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마성이 아주 크게 반영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일단 그래도 저는 좀 이런 우량한 종목들,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정 네. 기술입니다. 발전소하고 플랜트 관련해서 엔지니어링 업체고요. 원자력뿐만 아니라 수력, 화력 발전소까지도 종합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원자로 개통 그리고 원전 종합 설계까지 토탈 솔루션 제공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신규 건설 재개가 있는데 이건 기대감 약간 지금은 접어놓고요. 중요한 거는 해외 수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폴란드라든가 체코 이런 쪽들 수주 목표로 해서 지금 유럽 사업자 인증 획득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원전은 이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에는 40년짜리 원전 설계에서 20년 두 번 연장해서 80년까지도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 보수 그리고 수명 연장 관점에서도 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최선호주로는 한전 기술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파운드리와 관련 이야기부터 원전 관련 이야기까지 뭐 시장의 중심이 될 만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님과는 좀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이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